수술 전, 수술 후, 추시, 그리고 유합 후, 그런 다음에 메탈 리무브까지 시리즈로 방사선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상 당했을 때에 이렇게 오셨고요. AP 앵클 라테럴. 그래서 타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오셨는데요. 보시면 예, 타입 3AB입니다. 3AB고 이 프래그먼트는 라테날로 전이가 되어 있고 힐은 플란타이드 나타나 전이가 있고, 그리고 엔테르 프로세스 프랙처가 있고, 버스팅 되어 있는 상태고, 트랜슬레이션도 되어 있고, 버스팅도 되어 있고, 헤이트로스도 있고, 예, 있습니다. 샌더스 타입 3AB의 칼카니알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엑스레이 AP하고 엑시아를 찍었고요. 그리고 보르젠스 뷰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싱크 다운이 되어 있고, 라테럴 프래그먼트가. 그래서 수술 방에서 시안 보고서나 리덕신하고 두 개의 엔테럴 프로세스에 두 개의 3.5 캐뉼레이트 스크류, 포스터럴 파셋에 두 개의 3.5 넌 셀프 캐뉼레이트 스크류 박았고, 이 K-와이어 하나, 둘, 1.4 K-와이어 두 개는 라테럴 블록킹 K-와이어입니다. 그리고 2.4 하나, 둘, 셋 스테인먼 핀은 이 포스터리어 파셋이 다시 싱킹 다운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버트레스 하는 역할을 하는 스테인먼 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터피 라테럴 여기 멜로 앵글이랑 기살 앵글이 잘 맞아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브루젠스 뷰가 중요한데, 라테럴에도 라테럴 블록킹 블루티 라테럴 블록킹 K와이어가 돼 있고, 메디알도 이렇게 해서 아로스 디포미티가 이렇게 잘 정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건축하고 비교하면 이제 거의 정상이 되죠. 정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기사 앵거하고 벨레 아예 뭐 기사 앵거하고 이게 무슨 앵글이냐? 아, 갑자기 벨레 앵거라고. 건축하고 비교하면 비슷하죠. 이것도 재볼까요? 36도, 37도. 똑같이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업이 이제 앵클 찍었는데, 오블리코 찍었고, 오블리코. 근데 이것은 수술하고 나서 석달 있다가 팔로업 시트입니다. 그래서 엑시아 로딩 시트라고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서, 액세서리 이용해서 풀 스탠딩 시트, 앵클 스탠딩 시트처럼 찍는 건데요. 엑시아 로딩을 찍었더니 라테럴 버스팅도 없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거의 비슷하죠. 물론 비슷하고 포스터럴 파셋도 비슷합니다. 대신 디스유즈 오스테오 페니아가 보이고요. 잘 되고, 수술 다 왼쪽 오른쪽 괜찮고, 그리고 엑셀뷰에서도 메디알 쪽에 좀 버스팅이 있지만 라테럴에 버스팅이 없어졌죠. 플랫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스탠 앵글 다잘 정상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건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3D 시트입니다. 시트고, 시트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추시해서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10, 12, 12, 4개월 됐을 때 본이 다 유지되면서 유지된, 이거는 이제 뭐지? 브루덴스 뷰죠. 브루덴스 뷰에서도 포스트럴 파셋의 조인트가 잘 유지되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수술 5개월 됐을 때 이렇게 메탈 리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덴스 뷰도 잘 유지되고, 메탈 리무브 할 때는 매니큐레이션 해줘서 앵클 조인트랑 사피터나 조인트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